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단가를 줄이고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정을, 내부 실상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이 감독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네. 팀장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이런 회사 나왔어. 이런 회사 출신이야.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무시한 걸 했어. 그리고 나는 해외도 갔다 왔고. 아, 그래서 야, 애니메이션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팀워크를 잘 갖추면 정말 좋은 팁들로 좋은 퀄리티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그 팀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감독이랑 부딪히고 그런 일을 만드시면은 정말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게 정말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둘이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있는 팀원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감독의 발언이 그 힘을 잃어요. 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근데 이게 관계가 좋으면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그게 더 좋네요. 그럼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립각이 딱 섰을 때는 이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에 다 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세대죠. 앞세대 분들이 좀 많이 그러셨던 경험이 제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시스템이요? 컨펌하는 그거는 좀 시기랑 어떤 주어진 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너무 빠듯할 때는 일단 팀장들한테 걸러서 달라고 해요. 왜냐면 애니메이터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동작의 기본기까지 조금 약하게 표현된 상태로 감독한테 리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팀장에서 다 잡아달라. 그리고 팀장한테까지 사실은 그 연출 내용을 다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연출 내용이 처음에 애니메이션 연출 오더가 떨어질 때 연출 시트가 가니까요. 그 연출대로 잘 표현이 됐는지 회의한 대로 잘 됐는지까지 캐치해달라고 하죠. 팀장들한테. 그래서 1차로 걸러서 저한테 오게 하는 편인데, 가끔 이제 팀장이 너무 바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 달라 해서 제가 그냥 일일이 다 시트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근데 100% 시트로만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직접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만 하면 괜찮은데 애니메이션 리뷰를 할 때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델링 리뷰, 덜 끝난 부분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레이어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딱 있으면은 다 회사로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컨펌해야 돼요. 저는 계속 컨펌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컨펌한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해서 그거 내용 보고 체크하고 그쵸. 다시 컨펌을 다 그 텍스트로 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 방법이 편해요.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주는데 레퍼런스도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작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줘버려요. 찍어서 주는 게 훨씬 더 빠를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리뷰하는 거를 틀어놓고 촬영해서 그 비디오를 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장단점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세밀한 게 가는 거고, 그 대신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 텍스트로 저는 그 작성 다 못 쓰겠더라고. 너무 텍스트로 그걸 쓰고 있는 게. 근데 오콘처럼 큰 회사에서 하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그 외주로 나가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양식이 통일이 돼야 되니까 하나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다 보면 토 나오고 애니메이션 리뷰로 13시간을 하루에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구역구역 해요. 근데 감독은 그렇게 일을 해야 돌아가니까. 그래서 PD랑 팀장들의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빨리 돌아가는 상업용 애니메이션 극장판 경우에는 숙련된, 그래서 하더라도 외주 팀을 하더라도 제가 같이 계속 일한 외주 회사들이 있거든요.
몇 년씩의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리뷰 내용을 전하기도 편하고 받아들여주는 입장에서도 쿨하고 퀄리티도 보장돼 있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거의 근데 감독님 지금 일상도 그 개개인의 작업자들하고는 거의 마찰이나 이런 게 있을 리는 없겠네요. 있어도 팀장급이나 뭐 사장님급이나 이런 PD나 이런 쪽 작업자들 그렇죠. 하고 되지. 위치라기보다 워크플로우 위치상 위치상.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그거를 캐치 그게 단절이 돼야 갈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해요. 그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제작 회의를 할때첫 번째 회의는 제가 직접 가서 해요. 최대 제가 한 100명 앞에서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막막 쓰고 막 완전 생쇼를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때 질문 다 해라. 근데 그 대신에 그 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죠. 감독이 그렇겠죠. 그리고 준비가 안된 부분은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을 좀 달라. 그때만큼은 진검승부를 해야 그리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주더라고요. 다 경험하시고 있으신 아니 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못 해봤죠. 100명 앞에서 못 해봤죠. 그 저는 뭐지 팀장급하고도 하긴 하는데 막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팀장님이 부재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 그럼 내가 그거를 팀장해야 돼. 그 팀장 역할을 하긴 할 수는 없는데 예. 그것까지 또막 어느 정도 일의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쵸, 예. 연출의 내용이 근데 이제 이 작업자들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그 연차가 좀 되고 시니어급 이상 되는 작업자들은 그래도 그런 연출의 얘기도 알아듣는데 예. 작업 기술적으로 좀 쌓아야 되는 신입이나 이런 분들 네. 그렇게 만약 얘기해야 되면은 네.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기술적인 그런 난감하죠. 거는 근데 저도 그런 게 케이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니어급 하나가 한 2, 3년 차를 한 다섯 데리고 있고 그 뒤에 신입이 둘이 있고 둘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안 나고 그런 케이스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될 때까지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저기 2, 3년 차에서 손 봐서라도 갖고 오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리테이크가 계속 나가는 거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냉정하게 우리는 그렇게 계약을 했고 원하는 퀄리티의 결과물을 받기로 계약을 했고 야, 나오진 않으니까 어떡하겠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덜 주진 않으니까 우리도 배려해서 시간 좀더줄 테니까 퀄리티만 끌어올려 달라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출이 그렇죠. 연출가의 예. 열정이 야근으로 이어지니까 아니면 뭔가 연출가가 좀 욕심을 내면 그게 그냥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한 상황이라면 뭐 재밌게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게 그렇죠. 항상 예. 한국에서는 부족한 상황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연출가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 작업자도 힘들어지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작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서 살려야 될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양보를 하면은 전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씬 배분할 때 그런 중요한 씬은 사실 그 신입급한테 가지 않죠, 애초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안 되게 쓰면은 그냥 포기하고 가도 되는 그런 신들이 이제 그 신입들한테 갈수 있게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오더가 갈 거예요. 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본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그게 이제 사전부터 다 이제 촉감차게 돼서 쫘라락 씬 배분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꼭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쪽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근데 시스템이랑 일을 하는 이렇게 것들 표현하시면 될것 때문에.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부러우신 거고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나왔기 아, 때문에. 그런가요? 예. 감독님 그 연출 하시면은 작업을 어디까지 하세요?
일단 저는 속전속결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감독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동 집약적인 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리테이크를 최소한 줄이고 처음에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야지.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걸 구현해내는 데 이제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식 애니메이션이에요. 베스트는 사실 만들어가면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베스트라고 봐요. 확인해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현실상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능력이 시나리오를 다룰 능력이 어느 정도 분명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 거의 이제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주요 대사 그리고 시퀀스별로 그러니까 영화에서 시퀀스 컷의 시퀀스 말고요. 별로 어떤 코미 코드가 들어가든 어떤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살리고 저거 살리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쫙 짰을 때 이제 흐름이 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 제 감독 나름의 시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이 디자인의 컨셉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버려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작가인데 이 연출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인 다음에 모아놓으면은 이제 흐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살리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장인 정신을 갖고 계신 좀 이제 아티스트 분들, 애니메이터, 모델러 그런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하지만 그 스케줄 안에 그렇게 그걸 완수하려면 그렇죠. 욕먹고 총대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총대를 매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이 시나리오 단계부터 머릿속에 아웃풋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를 리테이크 없이 번복 없이 구현해 나가는 거 그게 돼야지 한국에서는 가능하다. 제가 사실은 2015년도에 컴퓨터 왕국 대목을 개봉하고는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퀄리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내부 실상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단가를 줄이고 타깃의 눈높이에 맞는 타깃이 3에서 5세인데 3에서 5세가 보고서 어떤 임팩트를 받을 만한 그림은 모든 요소가 다 완벽하게 갖춰 있어서 어른도 와 하는 그런 예쁜 그림이 아니라 어떤 심플하지만 걔네가 받고서 재미를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움직임 거기에 핵심을 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죽여서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방법이 거의 부합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유아교육을 공부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애들한테 조금 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친절한 그림이 아닐까. 맞아요. 효과적으로 그 어필이 되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겠죠. 저도 그 뽀로로 그 같이 볼 때 애들 엄청 지금도 계속 그 오콘 그 사이트에다가 지금은 거의 이렇게 틀어주더라고. 그 1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료로 이렇게 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그 채널 그 오콘 채널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거기서 접속해서 보더라고. 그러니까 전 지금 개봉하는 거 말고 전에 개봉했던 것들은 그 애들이 계속 보는데 빵빵 터지더라고 애들이 보다가. 너무 좋죠. 근데 그때 실수는 그런 건 있었죠. 너무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스토리나 소재의 어떤 아이들한테 있는 적절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팔릴 것 같은 자극적인 소재긴 한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게 대단히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거를